먹튀뇨 로잘리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 출신이다. 1997년생 올해나이 26살인 그녀의 이름은 조은규. 한림예고 실용무용과 출신으로 당시 주 장르는 왁킹. 로잘리는 안무가, 댄스 활동 외에도 댄스 스튜디오 등에서 강사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안무가로 데뷔하기 이전에도 이미 춤 실력은 댄서들 사이에서 인정받던 인재였다고 하며, 왁커 시절에는 또래 왁커들 중에서도 장래가 촉망받는 유망주였다고 한다. 로잘리는 걸그룹 에스파의 넥스트레벨 안무가 중 한 명으로 그녀의 후반부 안무가 채택되며 본격적으로 안무가로서의 인지도와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안무 시안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여러 시안 영상 중에서도 사소한 동작까지 반영된 게 많다고. 수우파에 출연했다. 원밀리언 안무가 효진초이를 주축으로 구성된 댄스팀 원트에 소속해 얼굴을 알린 로잘린. 그곳에서 로잘린은 과거 스승이었던 립제이와 만나 둘 사이 얽힌 악연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로잘린은 립제이의 제자들로 구성된 크루 미스틱 부티크에 있다가 탈퇴를 했는데, 이 시기 로잘린이 립제이를 욕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스트릿 댄서 씬을 중심으로 퍼지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로잘리는 팀 탈퇴부터 시작해 주특기였던 왁킹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로제와 오랜 친분이 있다. 한림예고 1년 선후배 사이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수우파 출연 전부터 서로의 SNS에도 댓글을 달며 두터운 관계를 쌓아왔다고 하는데, 각각 다른 크루에 소속되어 있지만 샤이니 태민의 어드바이스 활동을 함께하며 같은 무대에 선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둘이 먹튀하는 건 비슷한 과거 로잘리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었다. 댄서가 안무 저작권료를 못 받는 상황이 아쉽다. 작곡가는 작곡비와 저작권료를 받는데, 댄서는 시안비조차 못 받을 때도 있다. 앞으로 안무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 라고 말이다. 그렇다. 로잘리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레슨비를 먹튀했다. 때는 수우파 열풍이 한창이던 202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로잘린이 입시생을 상대로 수업료 먹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춤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다는 A씨는 입시를 준비하던 도중 로잘린에게 입시 레슨을 받기로 하고, 레슨비, 안무비, 대감비까지 총 290만원을 입금한 뒤 레슨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로잘리는 스케줄이 많다며 레슨을 계속해서 미루더니 이후 유명 아이돌의 댄서로 활동하기 대 바빠졌다며, 7월부터 빡세게 레슨을 들어가는 건 어때? 라고 A씨에게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입시 시작을 앞둔 6월 29일 갑자기 A씨의 레슨은 취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입금을 한 지 3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입시가 진행되지 않아 궁금해서 전화를 건 A씨의 부모님과 로잘린 사이의 마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싸움이 오가던 중 로잘린이 먼저 환불 얘기를 꺼냈고, A씨의 부모님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시 레슨은 파토가 났는데, 이후 환불을 요구하자 로잘린은 이미 입시 작품을 창작했다, 그 작품을 창작하면서 쓴 시간 등 고생한 게 있으니 작품비는 환불해드릴 수 없다, 레슨비 5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대감비에 대해서는 미리 대관을 하는 과정에서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로잘린이 입금을 미루며 잠수를 탔고, A씨는 꾸준히 로잘린에게 연락을 했지만 당연히 일시 안무 영상은 받지도 못했는데, 로잘린이 정말 입시 작품을 창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었던 A씨는 이후 전액 환불을 바란다고 연락을 하자 그제서야 로잘린 측에 거부 답변이 왔다고 한다. 그렇게 A씨는 환불을 포기한 채 살던 중 여러 방송 매체에 로잘린의 모습이 나오자 참다 못해 폭로를 한 것. 그렇게 먹튀 의혹에 휩싸이자 로잘린이 근무했던 학원 측에서는 레슨을 진행할 땐 안무가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입시 매니저와 상담 후 진행하며 대감비는 없으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라고 못 박았고, 대감비 있다고 구라쳐서 돈 뜯어내던 로잘린의 만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참고로 과거에는 로잘린이 500만원을 먹튀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로잘린이 방송에 출연해서 뒷말이 많아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화 내용이 밝혀졌으며, 결국 먹튀에 실패한 로잘린은 사과문과 함께 A씨 측에 레슨비 전액 환불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렇게 잠잠해지려는 찰나 이번에는 로잘린이 액세서리샵에서 60만원가량 협찬 물품을 받고 제품의 촬영 및 업로드를 하지 않은 채 먹튀했다는 폭로가 터졌다. 폭로 내용을 보면 협찬 물품을 받은 로잘린이 수차례 업로드 및 통보를 부탁하는 액세서리샵 주인 B씨의 대화를 무시했고, B씨가 계속해서 문의하자 갑자기 물건 받고 감사 인사라도 따로 드렸어야 했나요? 라며 비꼬기 시작하더니, 협찬 문의에 대해 착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B씨가 좋게 설명하자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본인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해 안 가는 긴 글 쓰시느라 고생하셨다며 끝까지 B씨를 조롱한 것이다. 그렇게 레슨비 먹튀부터 협찬 먹튀까지 연이어 터진 논란으로 박살나버린 그녀의 인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쓸데없이 강철 멘탈을 가진 로잘린은 협찬권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은 채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이상이다.